보면 김호령은 이순철을 능가했다고 볼수 있나? 네, 오투를 놓고 보면 김호령이 아직 이순철을 능가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외야 수비 가장 쉽게 편하게 한다던 이순철 중견수. 정말 이순철 위원의 현역 시절 수비가 재림되고 있는 걸까요? 라고 어느 분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 글에 대한 이순철 해설위원 본인의, 김호령 선수에 대한 수비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딘가에도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요. 김호령 선수의 수비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어저께까지 다르고 물론 뭐 어제 뭐 고척돔에서 그 미스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타구를 놓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호령 선수의 발전이 어디까지 갈줄 모른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좋은 수비를 보이다가 동구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본인도 낯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쉬운 모습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그 김호령 선수의 수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외야수가 가장 타구를 잘 쫓아가고 수비 범위가 넓다 안 넓다는 뒤쪽으로 갔을 때 타구가 한 3, 40m에 쫓아갈 때 타구를 보고 가느냐 안 보고 가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속도에서 또 속도, 거리 감각 뭐 이런. 근데 김원영 선수 수비하는 걸 보면 그 뒤쪽으로 쫓아가는 모습이 타구를 보지 않고 가서 그 낙구 지점에 정확하게 갈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비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차이점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그 삼성과 한국 시리즈 기억나시죠? 세레모니 이거 하실 때. 그때 삼성이랑 경기하는데 외야수가 1루주자가 3루를 뛸까 말까 망설이면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피드를 늦춰서 땅볼 잡아서 뛰게 만들어 3루 잡는 외야수는 거의 없어요. 뭐 이거 그걸 내가 하려면 의식적으로 그렇게 연출을 했다 이 말이에요. 타구를 이렇게 저 그러니까 조절했지. 그러니까 당시 1루 주자가 3루를 가도록 유도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너무 않았으면은 과장된 건가 그렇게. 정말 그 설렁설렁 타구 쫓아가신 거고. 그럼 안기는 이유는 지금 그 설렁설렁 단어를 쓰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요. 정말 저는 딱 봤을 때 아, 타이밍 맞춰서 공 잡고 3루 던지시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저 봤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사실 이 이야기 굉장히 삼성하고 자주 아니고 했습니다. 현대하고. 현대죠. 하여튼 그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해요. 맞아요. 외야수가 플라이볼 쫓아가서 잡는 것은 당연히 그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발이 빠르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외야수가 땅볼을 가지고 주자를 잡는 경우에는 많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홈에서 뭐 접전 상황도 아니고 이것은 만들어내는 상황이고 또 노바운드 던지셨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설렁설렁 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설렁설렁은 갑자기 생각난 거고요. 예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 김호령 선수와 이순철 해설위원의 그 현역 시절의 수비 모습이 좀 어떤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순철 해설위원의 과거 수비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의 그 이순철 해설위원. 남는데요? 지나가시지 지나가시는데요? 과거 영상 보면 참 촌스러워요.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김호령 선수가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벤치마킹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이순철 해설위원의 그 표정이 있거든요. 특유의 표정. 이거. 그 표정이 있거든요. 그 경기장 안에서 나오는. 이거 딱 잡고 나서 딱 한번 이거 하고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화면으로 한번 김호령 선수 한번 보세요. 아니 그리고 근데 내야수도 그렇고 외야수도 그렇고 수비 나가서 프로 선수도 당연히 잡아야 될 타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오버페이스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프로 선수가 이거는 그냥 쉽게 잡을 거 투수도 보면 알잖아요. 아 이건 정말 어려운 걸 잡았다. 아 그냥 이건 평범하다. 그런데 막 되게 그 쉬운 타구를 막 되게 어렵게 잡아놓고 막 오버 액션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건 좀안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어떻게 그 오버 액션을 안 하면 좋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김호령 선수고요. 누가 더 왔냐? 누구냐? 아 김호령 선수가 굉장히 화려해요 수비가. 근데 저기 그 실리를 따지자면은 아직까지는 이재용께서 좀 위시죠. 그건 아니고 그렇게 앞에 앉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옆에 앉아 계실 김호령 것도 선수는 문제니까. 지금 아니 김호령 선수는 지금 이게 새싹이 싹 들어가고 푸릇푸릇해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가고 이제 그 잎이 언제 변할지 모르지만 계속 올라가는 거. 저는 이미 잎이 다 누렇게 해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의 기량을 생각하면 안 되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TV로 봤을 때
유지차 회선님을 네. 그렇게 정확하게 막 알지는 못했어요. 수비 범위가 잘한다 이거는 별로 제 생각은 없어요. 근데 야구를 하면서 이제 중견수의 기본적으로 수비는 이수철 해설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만큼 수비 범위가 높고 기본적인 저기 잘 잡혀 있는 기본이 잘 잡혀 있는 중견수다라고만 저는 그렇게 알고 야구를 했고 저는 이제 김은우 선수랑 한 1년 정도를 같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거기 있었어요. 김은우 선수가 뒤에 있다. 마음이 편했어요. 다르다면서요? 네,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그리고 윤성민 선수도 마운드에서 내려와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편하게 던져본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다. 네.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기아 외야 수비가 정말로 탄탄했거든요. 김은호 네. 선수라든가 지금 군대가 있는 박주태 선수. 이 두 선수를 생각하면은 근데 김은호 제 지금의 생각은 제가 아무래도 김은호 선수랑 더 했는지 몰라도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네, 같이 해봤기 때문에 예. 근데 유시철 의원님하고는 같이 하진 않고 이야기만 듣고 화면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 생각은 김은호 선수가 그래도 잘하고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수철 해설위원과 김호령 선수에 대해서 사실 이게 또 그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비교인데요. 그렇죠. 예, 어쨌든 네. 예. 그래도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까? 이게 또 펠레하고 네. 마라도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순철 해설위원의 표정을 저희 PD가 저 잡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니, 너무 저 해맑게 나와. 지금 이성구 선수 아니에요? 이성구 선수 같은데. 네, 이성구 선수 같은데. 네. 어쨌든 여기까지 기아 타이거스에 대한 이야기는 나눠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저희 해설위원 세 분이 합의점으로 지금 도달한 5강에 만약에 1, 2, 3, 4위가 변동이 없다면 5위는 기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스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5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눴기 때문에 이제 10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 텐데.